아트센터 부산정입니다. 오늘은 아트를 잠깐 이용한 스톤 붙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도 조금 강할 것 같고 해서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스포티해서 또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썸머 웨어러블을 이용한 아트예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큐어할게요. 이거는 색깔이 122번 그레이 소다색이에요. 자, 그 다음 큐어를 하고 한 번 더 투콧을 할게요. 저는 지금 팁이 투명해서 큐어를 되게 짧게 하지만 이걸 시청하는 원장님들은 큐어 시간 그래도 50초는 넘어주셔야 되는 거 주시고요. 차근차근 바르시면은 이렇게 결 안 지고 이쁘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또 큐어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 레이어드 젤인 베이직 실 이용해서 레이어드를 할 거예요. 그러고 다펜디쉬에다가 그 저희 젤 클렌저 있죠? 요거랑 그 다음 브러쉬 6번을 이제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드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구멍이 생긴다고들 하시거든요. 이걸 바르면 근데 그거는 밑에 있는 점도와 위에 올라가는 베이직 실의 점도 자체가 안 맞을 때는 구멍이 뽕뽕뽕뽕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호환이 안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땐 양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전혀 구멍 나지 않고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젤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사들도 그런 피놀 현상은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을 조금 더 해주신다든지 미경화를 닦고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자, 그런 다음 미경화를 닦아요. 알콜이나 클렌저 저희 거 이용해서 닦아주시고요. 자, 필요한 색깔이 이렇게 네 가지예요. 126번, 127번, 124번, 125번. 자, 이렇게 이제 팔레트에다가 짜두고요. 좀 원컬러하고 스포티하게 추가하기 되게 괜찮은 그런 아트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빨강도 완전 빨강이 아니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하고 바로 버릴 수 있게 이렇게 호일에다가 할게요. 자, 클렌저에 브러쉬 6번을 이렇게 담궈서 조금 묻힌 다음 조금만 멀리서 촬영할게요. 한 다음에 자, 짙은 색깔부터 파랑색부터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찍어줍니다. 실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자,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닦고 그런 다음 키드 양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다음 빨강색을 이용해서 조금 짧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 또 브러쉬 닦고 클렌저 살짝 해서 하늘색 해가지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콕콕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큐어 하고요. 컬러가 얇기 때문에 큐어가 되게 빠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레이어드 베이직 실로 레이어드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큐어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알콜로 한번 닦아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흰색 통젤을 이용해서 포니젤로 이용해가지고 클렌저 하지 말고요. 조금 텁텁하게 조금 적게 묻히셔서 이렇게 쓸어줍니다. 너무 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해주셔도 되고요. 약간 이렇게 하면 입체감이 좀 더 생겨보여요. 조금 텁텁하게 너무 진하게 말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붓을 닦고 자, 그런 다음에 클렌저에다가 노랑 지금 형광 색깔 묻혀가지고요. 클렌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흰색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노란색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번 더 나는 좀 더 두께감 약간의 더 입체감을 주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한 번 더 해주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무슨 색을 해볼까요? 약간 저 파랑색을 조금 해볼까요? 아니면 빨강색을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빨강색을 좀 더 넣어도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큐어 베이직 실 한번 해준 다음에 닦아주고요. 자, 그런 다음 다시 빨강색을 이용해서 정말 묽게 해서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살짝 스치게 그냥 이렇게만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의 질감으로 나타내는 아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데다가 별을 그려주셔도 이쁘고요. 그냥 검정색으로 별을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여기다가 이제 아트를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스톤아트를 해볼까 해요. 자, 필소붓을 조금 도톰하게 발라줍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이아몬드 스톤은 되게 손님들 많이 하시죠? 다이아몬드 스톤을 여기다가 박아줘요. 그래서 뒤로 돌려서 스톤이 중간에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진짜 좋아하시죠? 그래서 큐어를 충분히 해줍니다. 한 1분 정도요. 충분히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광을 좋아하시는 손님도 있을 거고 무광을 좋아하시는 손님도 있을 거고 다 틀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필소붓을 이거를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자, 여기 숄더 부분이 있는데 있죠? 여기까지 정말 꼼꼼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약간 진짜 좋은 방법은 사실 예전에 제가 뭐 땅을 파도 떨어지지 않는 스톤 붙이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손님들은 내가 내 손에 했을 때 괜찮은 거 손님 손에 다 괜찮으니라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샵을 오래 해보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되게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손에 했다고 해서 다 괜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방법을 원장님들께서 사실은 뭐 저희 세미나를 오시든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라도 꼭 찾아주셔야지 되세요. 그래야지 손님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발라두고 옆에 레벨을 맞춰야 되죠, 그죠? 저도 유튜브에서 제가 하는 노하우에 뭐 세미나 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싹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르게 또 여기까지 오셔서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스톤을 붙일 때의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라서 꼭이 필수 옷으로만 다 붙이는 게 진짜 오래가는 방법이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랑 거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옷으로 해보셨다가 만약에 손님 손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필수 고가 앞전에 제가 드렸던 아크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셔서 다시 사용을 해보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톤에 광이 났을 때는 요런 아트의 느낌이고, 무광을 한번 해볼까요? 무광을 하면 또 되게 이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무광을 발라서 큐어를 한번 충분히 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무슨 색이 나오는지,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는 거죠. 저희가 그 판매도 하지만 세미나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오셔가지고, 그 시간을 뺀다고 해서 손님들이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문의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데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성을 해봤는데 진짜 이쁘네요. 너무 이쁘다, 맞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옷에 물들인 것 같이, 그죠? 그 약간 이거 좀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셔가지고 손이나 발에 아트 한번 해보세요.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앞선은 원래도 좀 다듬었어야 되는데, 그거 조금 감안하셔서 봐주세요. 되게 이쁘죠? 네,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브러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큐티클 라인에 넘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좋아요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